민주당이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찰 개혁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석윤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이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폰서 검찰 문제, 검찰이 어떻게 국민의 웃음거리가 돼버렸습니다. 검찰이 거듭나는 개혁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주장하는 특검 꼭 실시되어야 하고 지금 사법개혁 특위에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강내 원내대표는 특검을 시기상조라며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다음 주 특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찰로부터 이 독립되어 있는 국회가 임명한 특별검사에 의해서 이 문제 파헤치는 게 그게 정당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이 독행이었습니다. 마이 동통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나라당 이 대답은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지켜보고 다음 단계에 가서 이렇게 논의하기 좋겠다는 태도였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꾸도록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같이 특검의 필요성 제기하고 필요하면 특검 관련된 법안을 다음 주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지원 정책위 의장은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의 이중성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말 요즘 검찰 웃깁니다. 한명숙 총리 때는 줬다는 사람을 믿느냐, 못 믿느냐, 줬다는 사람을 못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 안에는 줬다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왜 한명숙 사건에는 줬다는 사람을 믿고 자기들이 받은 것은 못 믿습니까? 이것이 웃기는 일입니다. 성낙인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장이 온정주의를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꼽아 빈축을 사는 등 진상규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검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